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옵션이면 옵션, 가성비면 가성비, 모든 걸 갖춘 수입 SUV 차량 한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가성비면 가성비, 옵션이면 옵션까지 모든 걸 갖춘 링컨사의 MKX 2세대 AWD 등급 차량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앞전에 MKC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정말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 이번에는 MKC 차량보다 더 한 단계 윗등급인 MKX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차량도 준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풀옵션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륜 구동 시스템, 파노라마 썬루프, 거기에 어라운드뷰 시스템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거기에 이제 고객님들이 항상 좋아하시는 희소가치성이 있는 흰색 SUV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젤 엔진 차량이 아닌 디젤 엔진 차량보다 관리가 쉬운 휘발유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정말 엔진 소음도 적고 누유도 적어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세 번째로는 키로수는 다소 있지만 전 차주분께서 차량을 정말 병적 관리를 해주신 만큼 이 하체 올수리가 교환이 됐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로수가 짧은 차량보다 더 관리가 잘 돼 병적 관리가 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6,3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금액 1,69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MKX 차량 전면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링컨사의 올류 MKX A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6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8만 2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SUV 중에서 희소가치성이 높은 흰색상 바디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 옆으로 지금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연식이 좋은 만큼 백화현상도 일절 없고요. 투명도도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이렇게 눈썹 LED 잘 적용되어 있고요. 6발의 LED 상향등까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보시게 되면 비상등도 LED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으로 지금 그릴 보시게 되면 링컨 차량답게 멋스러운 크롬 몰딩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변색되거나 깨진 거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옵션이 좋은 만큼 앞쪽에 전방 카메라까지 잘 적용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와 그 아래쪽에는 LED 안개등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도장면 정말 깨끗해서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20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하체 수리를 할 때 이렇게 신품 휠로 이렇게 잘 교환을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이 테두리 쪽만 생활 키스가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터치 한 번만 해주게 되면 도어락, 비밀번호, 키패드 옵션까지 잘 적용되어 있고요. 옆으로 운전석 뒷문, 운전석 뒤엔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키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 휠 키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키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이 차량 그리고 페이스 리프트가 된 차량인 만큼 이렇게 후면부도 정말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어램프 보시게 되면 링컨 차량만의 매력 포인트죠. 이렇게 리어램프 일자 LED 면발광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상등도 LED로 적용이 된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옵션과 뒷버버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 아래쪽은 멋스러운 듀얼 머플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정말 활용성이 좋은 견인고리 옵션까지 추가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 SUV 차량답게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인 캠핑, 차박이 인기인 만큼 이 차량 6대4 폴딩까지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2열 옵션이 있지만 한번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2열 시트가 접힌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가 잘된 만큼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오염도나 이물질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링컨사의 MKX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SUV 차량 중에 정말 병적관리가 돼서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거기에 엔진 미션 상태도 최상이라 구독자분들께 더욱더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양호한 시트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이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단 한 방에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역시 휘발유 엔진을 탑재할 만큼 차량 실내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함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182,905km 주행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오염된 것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그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음량 조절 버튼, 음성 인식 버튼, 블루투스 버튼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전동 핸들인 텔레스코픽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옵션인 차선 이탈 옵션과 그 위쪽에는 패드 시프트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지금 사이드 미러를 보시게 되면 운행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후측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링컨 차량만의 장점인 버튼식 기어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센터 패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터치형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운전석 열선 시트와 운전석 통풍 시트, 그리고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사각지대를 봐주는 어란 대비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자동 주차 시스템, 어란 대비 옵션, 그다음에 전후방 간지기 버튼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또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각종 오디오 버튼들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토홀드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 블랙박스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일반 선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를 하면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시트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SUV 차량답게 이렇게 뒷좌석도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5단 송풍구와 그 아래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지금 천장 보시게 되면 천장 상태도 오염되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이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인 만큼 이렇게 이중 유리로 되어 있는데 좀 더 넓은 개방감을 준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것과 같이 이 차량 디젤 엔진이 아닌 관리가 쉬운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엔진 소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키로수는 다소 있지만 엔진 룸을 닫고도 엔진 소음 한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룸을 닫고도 이렇게 엔진 소음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정말 관리가 잘 된 만큼 엔진 소음 정말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MKX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링컨사의 올류 MKX A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6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8만 2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옵션이면 옵션, 가성비면 가성비, 관리 상태면 관리 상태까지 모든 거 완벽히 갖춘 이 MKX 차량을 저희 효자탑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6,3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금액 1,6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MKX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분으로 연락 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